여사 그때 이거 한번 보니까 제가 한번 봤는데 50만인가 60만 크더라. 그거를 해가지고 조금 효과를 봤다 싶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이거를 진짜 해보면 완전 100%잖아 우리 이거 이거를. 제가 도시락 사가라도 다니면서 진짜 이걸 해봐라고. 아이고, 좀 진짜, 그 정도로 만족하고. 예, 진짜로 만족해. 네. 갑방 쓰다가 그래 집사람이 이거를 무조건 하고 끼고 자라고 그 뭐 같이 잘 잠을 잘 수 있으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그 무호하는 건 해결되지. 옆에 있는 사람이 잠을 푹 자니까 네. 좋습니다. 뭐 착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실까요?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 코를 안 골라는 거야 궁금할 것 같아. 그래. 다 하신 거죠. 야. 간단해요. 수술하고 양압기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게임 안 되죠. 네. 참 좋습니다. 네. 더 이상 뭐 후회는 안 합니다. 어제 출장 갈 때도 요래 가지고 가고. 그렇죠. 구주머니 이어 가지고 이러 가가. 가방에 쏙 들어가니까. 예. 가방에 불 딱 끄고 난 화장실 가는 치 하고 딱 입자가 그냥 누구 자고 뭐. 다른 사람 코 한 사람 막 골고 막 이거 사 뭐 누가 고는 거 싶고 가 보고 뭐 내가 옛날에 걸었기 때문에 고는 거 싶고 이거 자주 보고 제인들은 아무 코 걸었다고 말을 안 한다. 이제 더 이상 쑥스럽고 그런 하질 않아요. 큰 거를 해결했어요. 림페 끼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죠. 예. 특히 잠 하룻밤 못 자면 얼마나 짜증나요? 저는 모르는데 옆에 사람이 잠 못 잤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하고 저는 이제 권하고 싶은 거는 이걸 하기 전에 코 곤다 그 말만 듣지 말고 떼포내고 녹음을 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녹음을 딱 해가지고 딱 보면 자기가 몸속에 느끼야만이 그게 맞습니다. 해결되지. 맞습니다. 안 그러면 안 돼요. 저도 코 곤다 뭐 옆에서 계속 코 곤다 뭐 잠 못 잤다고 설마 그럴까? 나는 막 아주 편하게 또 자쁘고 하니까 비계 들고 밖에 또 나가가도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녹음을 한번 하고 두 번 하고 딱 해보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정부인 소장님을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. 네.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. 아, 네. 고맙습니다. 네. 아이고, 말씀도 잘해주시고 고맙습니다.